7년 전 중국 스촨성에서 들여온 판다 부부가 국내 동물원에서 자연 번식을 통해 쌍둥이 두 마리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. 희귀 동물인 판다는 자연 번식이 극히 힘든데 두 번씩이나 출산에 성공했습니다. 강창구 기자입니다. 출산을 앞둔 암컷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입니다. 잠시 진통을 느끼는가 싶더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. 아이바오는 새끼를 입에 물고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더니 잠시 후 또 한 마리를 낳습니다. 자연 번식이 극히 힘든 자이언트 판다가 쌍둥이 자매를 낳은 겁니다. 지난 2020년 7월 푸바오를 낳은 지 3년 만에 맞은 겹경사입니다.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애 친구도 판다처럼 옷을 입고 왔거든요. 판다룩에 맞춰서. 네. 네, 올 때부터 딱 여기 입장 기다릴 때부터 너무 설레가지고. 쌍둥이 판다는 200g도 안 되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몇 년 후면 100kg을 넘어설 만큼 거구가 됩니다. 아이바오는 임신과 출산, 육아 경험이 있어서인지 쌍둥이를 능숙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. 이 진통의 과정을 아이바오가 다 참아내면서 표현을 잘 안 하는 바람에 그 시작을 아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런데 워낙에 아이바오도 잘 대처를 하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. 판다의 가임기는 1년에 딱 한 번뿐이어서 자연 임신이 극히 어려운데 에버랜드 동물원이 어미들의 신체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지난 2월 자연 교배에 성공했습니다. 에버랜드는 사육사와 수의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판다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집중 보살핀 뒤 추후 공개 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